지금 돈을 벌어도 이게 언제 안 벌릴지도 모르는 일이고, 돈을 쓰지 않고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믿고, 그리고 진짜 죄송한데 나는 정말 제대로 환대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순간은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는 충분했어.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내가 구성하는지 되게 잔소리 같지 않게 피로도를 느끼지 않으면서 잘 그걸 안착하게 하지? 라는 거는 그걸 풀어갈 수 있는 방법도 정말 진짜 많다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도 아예 구체적으로 주셨던 게 있어요. 하루에 두 번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랑 구성원들이 있는 곳을 다녀야 된다.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진짜 다니다 보니 전에는 이런 행동이 없었는데 왜 이런 행동이 있을까? 근데 다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짧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안현주입니다. 네. 우한형제들의 지금 11년 하고 2개월 차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한형제들 피플실이라는 조직에서 10년, 딱 10년간 리더 역할을 했었고, 올 2월부터는 사내 코치로 전업을 해서 코치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레퍼런스 자체도 경험인 것 같아요, 사실은. 창업자의 경험도 되게 중요한 거고, 우리가 이걸 하게 된 거는 창업자가 거기에 대해서 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일 수도 있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전 경험이 되게 좋아서 혹은 나빠서일 수도 있거든요. 안 좋아서 이런 회사를 우리 구성원들이 다니게 하고 싶지 않고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이 일을 같이 만드는 사람으로서 제가 했던 경험들이 사실은 다 녹아 들어가는 거고, 아까 그 돈 들이지 않고 하는 것에서 제가 조금 더 생각이 났는데, 저는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 경험이 좋아야 구성원들에게 좋은 경험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생각도 어느 순간 되게 강해졌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되게 의미 있는 날들을 어떻게 내가 나에게 좋은 경험으로 만들어주지를 하면서 저를 상대로도 되게 많이 실험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생일 진짜 한참 할 때 저도 제 생일에 어떤 경험을 하면 내가 태어나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올 한 해를 정말 더 의미 있게 살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내가 지금 뭘 원하는지를 명료하게 해서 그걸 하면 되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올 생일에도 돈이 없어도 누군가는 뭐 해외여행 가고 막 이렇게 해야 진짜 행복한 거 아니야? 잊지 못할 생일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평일이었고 그날 출근을 했고 그날 하필 고객이 코칭을 받고 싶다라고 하셔서 특별한 내 생일에 코칭하면 더 좋겠네? 일상적으로 출근하고 저녁에 아이들이랑 노래방에 갔어요. 근데 아이들이 학원 갔다 오니까 오히려 더 늦게 오잖아요. 7시. 그때 밥 한 끼 먹고, 내일 화요일인데 숙제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는 거 어때? 오늘은 엄마 생일이니까 엄마랑 한 밤 10시까지만 놀아줄래? 라고 하면서 노래방 15,000원 내고 코인 노래방에 가서, 근데 그냥 가면은 평소에 하던 거랑 똑같으니까 엄마가 안현주 생일을 기념해서 안현주 생일배 노래 대회를 열 거야. 만 원의 상금을 걸 건데 이게 이렇게 노래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엔 진짜 많은 의도가 들어있거든요. 애들이 노래방 갔을 때 어떤 때 짜증을 냈지? 나 노래할 때 오빠가 막 부르는 걸 되게 싫어했었어. 저희 둘째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 다 좋은데 점수가 자기가 기대한 것만큼 안 나오면 되게 실망했었어. 그래서 제가 규칙을 만들자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엄마니까 아이들 영어 공부하려고 팝송을 이렇게 불러볼 수 있게 막 분위기를 항상 만들었었거든요. 연습할 수 있게. 그래서 팝송을 불러서 90점 이상이 나오면 플러스 10점을 주는 거야. 그리고 엄마 오늘 생일, 엄마 83년생이니까 만약에 83점이 나오잖아? 그러면 플러스 20점을 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점수가 적게 나와도 80점대에 실망할 게 아니라 아, 83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들의 기대가 딱 올라올 거잖아요. 그런 걸 예상하고 설계를 해요. 그리고 이제 가는 과정에 애들이 막 에너지가 올라오잖아. 재밌겠다. 그래서 엄마 그러면 이런 규칙은 어때? 하면서 뭐 규칙을 또 추가해요. 너무 좋다 라고 해서 그러면 제일 높은 점수 3개를 합산해서 1등한 사람에게 만 원을 상금으로 주자. 그러면 제일 조금 나은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는 걸로 하자.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늘상 가던 노래방이었는데 이때 어떤 좋은 경험을 남기지라는 의도를 가지고 막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아이들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결국 저희 막내가 100점도 나오고 83점도 나오고 1등을 했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근데 이거를 하고 마침 오늘 생일이신 저희 동기가 계세요. 대학원 동기분. 그분도 가족문화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시는데 제가 이 콘텐츠를 팔았죠. 은주님 덕분에 처음으로 아이들이랑 노래방에 가서 제가 사진도 이따 보여드릴게요. 막 점수판 만들어가지고 그 집도 그 집만에 아빠가 더 웃겨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가족 구성원 여러분, 이 땡땡입니다. 나의 50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노래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규칙은 이렇고 여러분이 자유롭게 규칙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 생일이 이제 3일 남았습니다 하면서 가족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그런 경험을 같이 만들고 그래서 뭐 아주 사소하게는 가족이라는 공동체도 진짜 우리 집이 돈 많으면 행복한 건 아니다라는 믿음이 저는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조금 더 명확해지고 강력해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애들에게 주고 싶은 건 여유로운 환경, 넉넉한 재산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떤 일에 의미 부여를 해서 자기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게 여기에 대한 신념일 거고 방향성이니까 그런 식으로 조직에서 똑같이 적용을 하는 거예요 뭐 우리는 밍글링도 중요하지만 우리 팀에는 목표가 뭐 명확한 게 중요해 라고 하면 이제 그걸 잘하기 위한 방법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거죠 다른 팀의 사례들을 갖다가 제공을 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직접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뭐 저희든 이제 사내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워크숍을 진행해드리면서 그냥 몸만 오세요 라고 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팀의 그라운드를 만들어 가실 수 있게도 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돈이 드는 일인 거죠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하지만 대단하게 하지 않아도 조직 문화는 구성원들의 참여로 같이 만들 수 있다 그냥 봉지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가 되게 와닿았던 거는 우아한 형제들을 다니는 시절이 그 사람의 르네상스 시절이면 좋겠다 제일 많이 성장한 경험인 거죠 근데 일로서의 성장을 제가 다 도와드릴 순 없잖아요 저는 그 조직의 리더는 아니니까 그렇다고 하면 회사라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으로서 어떻게 진짜 협업이라는 걸 어떻게 하는 거야? 소통이라는 걸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걸 잘 됐을 때 진짜 그 사회 공동체 안에 구성원으로서 느끼는 행복을 저는 느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누군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서 했을 때 성취감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구성원분들이 되게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물론 아닌 분들도 많지만 여전히 우리 형은 되게 일에 진심이고 뭐 하자고 하면 같이 달라붙어서 도와주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일하기 좋은 회사인 것 같다라는 얘기들 그런 것들도 있었고 회실의 비전은 근데 진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은 회사를 만든다였어요 그래서 제가 듣고 싶었던 건 저희 아이들이 엄마 회사 너무 좋고 엄마 회사 다니고 싶다라는 말이 나오게 일했으면 좋겠다 써서 저희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말로도 공유했지만 경험으로도 공유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실제로 데려와서 보여주기도 하고 아이들이 저희 회사에서 하는 팀에서 하는 이벤트에 스텝으로 참여했던 경험들도 있고 그때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 너무 좋아요 나 엄마 회사 다니고 싶고 저희 아들이 그랬죠 뭐 우영 대표하고 싶다 배달의 민족 대표가 내 꿈이야 라고 했던 적도 있었고 저희 딸이 엄마 피해 그만둔다고 했을 때 엄청 속상해 했었고 근데 그렇죠. 엄마가 이 피플실의 실장이 아니어도 이 일은 계속 하는 거야.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코치로서 어쨌든 리더분들을 만나니까 제가 일일이 했던 것들을 리더분들이 할 수 있게 돕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팀 문화가 좋아지고 실 문화가 좋아지는 거. 그래서 어쨌든 경험을 계속 만들어내는 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은 조직 문화를 만드는 일은 나는 여전히 하고 있다. 다른 포지션 안에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